엄마. 우리 퍼즐 맞추자. 그래, 퍼즐 맞추자. 아, 어머니 또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랑 저런 거 자주 하세요? 돼지. 손가락을 자주 돼지. 움직이는 게 뇌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놀이처럼 하는 편이에요.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와, 맞아, 맞아. 우와, 맞아. 완성됐다. 우와. 와, 잘했어. 어머니가 그래도 진짜 많이 회복이 되신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네요. 이제 밥 먹을까? 배고프지? 좋아. 더 기력 보충을 시켜드리려고 기다려봐요. 맛있게 해줄게. 요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오리고기인데요. 이제 기력 보충에는 오리고기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엄마 오리고기 구워드리려고. 오. 나도 이런 딸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채소도 함께. 저 정도면 충분히 기력 충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여름철 기력이 펄펄 나는 밥상 완성! 엄마. 맛있어? 맛있어. 아, 어머니가 절로 기운이 나시네요. 기력 보충이 되는 것 같아? 아유, 잘 먹네요. 배불러. 배불러? 잘 먹었다. 아유, 배불러요? 내가 이제 기력 보충의 하이라이트 가져오겠습니다. 뭐죠, 뭐죠? 짜잔! 특별한 보양식의 정체인가요?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 비결? 뭐예요? 이게 바로 저희 모녀의 건강 비결, 흑염소 진액이에요. 아, 흑염소 진액을 드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행사장 가서 손 이렇게 관객분들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손이 왜 이렇게 차? 이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에서 계속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도 계속 붓고 여름철에 땀도 많이 흘리고 기력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흑염소 진액이 냉증 관리랑 기력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어머니도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혈압과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여름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어요. 엄마 한잔 합시다. 자, 엄마 건강하세요. 고맙다. 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잘 드신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 잘 드셨어요. 흑염소 진액을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전신 혈액순환이랑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가운 냉증이 있었는데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딸이 너무 챙겨주니까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맡은 바에 행사를 잘 하고 기력 보충해가면서 노래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관리를 참 잘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챙겨 먹은 보양식의 정체가 바로 흑염소 진액이었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요? 흑염소가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 어머니와 함께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요. 네. 어머니가 여름이면 부쩍 힘들어 하셨는데 기운을 많이 차리신 것 같고 네. 저도 더위에 엄청 약해서 여름에는 쉽게 지치고 처져 있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더위도 확실히 덜 타고 활력이 생긴 것 같아서 흑염소 진액을 꾸준히 먹었더니 이제 몸이 따뜻해지면서 냉증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에 모두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흑염소 진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여름은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죠. 네, 이렇게 흑염소와 같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견디면서 여름을 잘 보낸다면 인체 음양의 균형이 잘 조절되어 면역력이 상승해서 다가올 가을, 겨울까지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평균 수명이 40세에 불과했던 조선시대에 애순이 넘도록 장수한 숙종의 보양식이 또 바로 흑염소입니다. 아, 맞다. 예로부터 임금의 보양식은 주로 흑색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이 검은색은 오장육부 가운데 신장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약에서 신장은 콩팥뿐만 아니라 비뇨 생식기와 성호르몬 등을 통틀은 개념인데요. 예. 바로 이 신장이 허약해지면 기력이 쇠퇴하고 정력이 떨어지며 각종 성인병이 유발되고 나아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식품이 흑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 보양식으로 흑염소는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즐겨 먹는 여름철 보양식은 고열량 그리고 고지방식품으로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오히려 살도 찔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독이 될 수가 있는데 흑염소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4, 고, 3, 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높은 4, 고란 예. 고단백, 그리고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뜻하고요. 세 가지 낮은 3, 저는요.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흑염소의 지방 함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 소고기는 약 11.3% 그리고 돼지고기는 19.9% 정도인데요. 흑염소는 3.7%로 육류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름 보양식으로 이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특히 이 윤태아 씨가 냉증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흑염소 진액이 도움이 된 건가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예로부터 40살이 되기 전에 흑염소 3마리만 먹으면 잔병치레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기력 회복을 위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부르면서 따뜻한 성질로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떨어진 기운을 끌어올려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은 갱년기 이후에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냉증이 더욱 발생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네. 바로 이 냉증은 우리 몸의 부뚜막이라 불리는 신장의 양기가 약해지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위장관 기능도 약해져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 또 자궁 난소 등의 생식기 기능도 떨어져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불임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흑염소처럼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 신장의 양기를 북돋아주고 보충해주어서 기혈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냉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이 여름철에요. 특히 이제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흑염소 진액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흑염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흑염소의 핵심 성분인
아라키돈산 덕분인데요.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막의 주 성분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인슐린이 우리 혈중에 나왔을 때 재빨리 반응하게 하는 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요. 여름철에 치솟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없는 남성 2천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예. 인체 내 이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당뇨를 유발한 쥐한테 아연과 아라키돈산 식단을 공급했더니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면서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요. 예. 섭취 중단 2주 뒤에도 낮아진 혈당 수치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